10월 8일 민선 8기 출범 100일입니다. 취임 100일을 맞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이른바 5대 기회 정책을 내놨습니다. 경기도가 기업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.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층에 위치하고 자금과 기술, 수출 등 다양한 기업 애로를 한꺼번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 김동연 지사가 이번 주 열린 14 남북정상선언 1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남북관계 해결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메시지를 띄웠습니다. 경기도가 수원시 팔달구 옛 청사부지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의 행사를 유치하는 한편 청내 각종 시설을 대관하는 등 구청사 우선 활용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